싶어서.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농가주택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마 금액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물건의 희소성, 이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교통도 편하면서 주변 여건도 뭔가 제주도의 고유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주택도 당장 쓸 수 있는, 예, 그런 물건을 많이 찾죠. 뭐 리모델링은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예전 건축물 대장에 지금 16평, 12평으로 일제시대 때 건축물 대장입니다. 1930년인가 찍혀 있더라고요. 어쨌건 중간에 뭐 좀 보수를 해서 쓰신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대로 살만은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인데 차후에는 건물을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들어갑니다. 요 앞에가 바로 바닷가예요. 그래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예, 감나무랑 무화과나무, 콩잎, 예, 요런 거 이제 서비스로 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이사 기간은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최대한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 거고요. 조천초등학교가 바로 뒤편에, 예,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있고 조천중학교는 자전거로 한 5분 거리면 가실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가 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도 물론 뭐 가깝지만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뭐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한 달 살기 부지로 내가 임대를 주더라도 충분하게 값어치가 있다. 공항까지 캐리어로 있더라도 버스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안에 이제 세입자분이 계시다 보니까 내부는 어차피 그냥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대략적으로 분위기를 보십시오. 요게 이제 안거리 16평. 요 부분부터는 아마 미등기겠죠. 보나마나. 그럼 뭐 집 많이 보신 분 아실 거고 요게 이제 12평. 양쪽에 아마 방이 두 개씩 있을 겁니다. 예, 있고 요쪽에 지목은 여기가 유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적상 도로가 큰 도로까지 바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지목이 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외지인 법인 주소 이전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여러분 참고로 그 농어촌 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어촌 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단위에 있으면 농어촌 주택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 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런 좋은 위치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면 사실 이런 좋은 물건 잡기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드론 영상 통해서 대략적인 주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